저는 일단 미대를 나왔고요.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비건이 된지 2년 차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삶이? 예전에 일을 할 때는 그것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전 디자인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내 가치관과는 때로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싫은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싫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돈도 되게 저는 중요한 어떤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직관적인 애정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쫓으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사실 되게 도덕적인 일이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좀더 믿고 있는 걸로 바꾸고 났을 때는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한테서 돈처럼 직관적이진 않지만 되게 숭고한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창업하는 과정이나 커리어를 전환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내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고 살면 한 달에 얼마로 살수 있는가를 측정을 해봤어요. 일단 내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자. 믿는 걸로 일을 하는 거라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버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걸 롱런을 그래서 결국 하면은 언젠가 성공을 하게 될 테니까. 플래닝을 좀 해라. 아, 당연하죠. 플래닝 없이 나오는 거는 대책 없는 일이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영원히 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창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진짜 많아요, 요새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엔 식품 쪽이고, 그 중에서도 비거니즘이 지금 되게 자본금이 많이 쏠려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시기적으로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식품 창업이 됐건, 뭐 플랫폼 창업이 됐건, 그 종류별에 따라 처음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그 다음에 뭐 약간 성장한 단계까지 차례차례 그 스텝들을 밟을 수 있는 교육이나 창업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것도 PPT 발표를 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내가 잘 말을 할수 있으면은 되게 충분한 기회들이 사실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 올해 2월 달부터 그 공간 지원 사업에 발탁이 돼서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사업이란 걸 시작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거의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을 보냈고, 자리를 잡기까지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생기고, 이제 조금씩 수입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만약 내가 언젠가 창업을 할 거라면은 빨리 그걸 준비를 해서 회사를 나와서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건이 아니었던 시기가 있고, 또 살면서 완벽한 비건이 될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가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어떤 물건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동물에게 착취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수 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최종 소비자들은. 일단 자기가 하루에 세번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고, 또 어떤 걸 먹을지 결정할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다른 생명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혹은 그 외에 자기한테 중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일맥상통하는지. 우리 먹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처럼 그 내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지 알고 결정을 하는 거는 자기 삶에 되게 큰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식사를 할때 이게 어떻게 왔고 내가 과연 먹기로 진짜 선택해서 먹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개가 뭐 맞고 있으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거고, 하다못해 뭐 닭이 됐건 돼지가 됐건 누가 길에서 그 닭이나 돼지를 말도 안 되게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때리고 혹은 학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놀라서 멈추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